지난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에 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내각부가 지난해 일본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1.9%라고 15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한국의 지난해 GDP 성장률 1.4%보다 높은 것으로 한국이 일본의 경제 성장률에서 뒤진 것은 외환 위기 때였던 1998년 이후 25년 만입니다.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반도체 불안 같은 일회성이 아닌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도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국제통화기금이 지난달 내놓은 세계 경제 전망에서는 올해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일본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